사모님의 종목이고요. 안녕하세요. 한정 K패스 질문을 주셨습니다. 39,700원에 10% 들고 계신데 길게 갖고 가는 게 좋을지 이슈가 있을 때 다음 주에 파는 게 좋을지 궁금합니다. 목표가가 알고 싶다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이제 한전 K패스 같은 경우에는 딱 체코 원전에 대한 이벤트를 생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. 이번 주 일요일까지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팔까 이 부분을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.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저희 PB님께 한번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수익권이시죠. PB님 어떻게 바라보실까요? 네, 우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시세가 한번 나온다라고 하면 한번 정리하고 이제 다시 한번 더 재진입 노려보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결국에는 이제 원전 수주라든지와 관련해서 이제 시장에서 좀 주목을 잡는 종목이고요. 그리고 또 뭐 이런 이슈도 있었죠. 그때 예전에 한 7월쯤이었던 것 같은데 트럼프 전 대통령 비격 소식 나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 테마가 올라간다라는 내용들이 있었는데 사실 그런 내용들이 주가 상승을 어느 정도 끌만한 모멘텀이었다 생각하면 현재 분위기는 또 그런 분위기는 아니라는 거거든요. 뭐 이 부분까지도 생각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좀 단기적으로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. 결국 이 종목이 가진 특성 중에서 시세 연속성이 좀 없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이 부분이죠. 장대 음봉 나온 날이 가장 명확한 날인데 결국 이날 이제 42조 원 규모 최고 신규 원전 수주 관련된 내용 나오면서 시세 분출했다가 그만큼 훅 꺼져버렸거든요. 결국에 이런 이제 수주라든지 이런 기대감이 주가에 작용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이런 이슈들이 이슈가 나올 때 한정으로 이제 주가의 변동을 만들어내는 거지 이것이 시세를 연속적으로 이끌어가지는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. 그렇게 하는 종목들도 있긴 한데 해당 종목 한전 KPS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이 좀 약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 종목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은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 한번 하고 또 이제 재진입에 대해서 고민해보자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. 네, 마지막 종목인 한정 KPS까지 질문에 대한 해답을 들어볼 수 있었으니까요.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